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미국에 이어서 중국 시장과 최근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럽 주요 매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올해 여름부터 독일, 영국, 스위스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도에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는 작년 초에 첫 번째 SUV인 GV80을 출시했었죠. 국내 성적표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그랜저 차량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다 보니 정말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되어 있는지 다나 채널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보다 놀라운데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0만 8,384대를 판매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인데 10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랍네요. 특히 세단인 G70, G80, G90, 그리고 SUV인 GV70, GV80 이렇게 다섯 종류의 차량으로 10만 대를 넘게 판매했다는 점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차량들이 이 정도로 팔리나요? 그래서 수입차는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해봤는데요. 벤츠와 BMW부터 포르쉐, 타이칸까지 또는 페라리까지 국내에는 200여 종류가 넘는 수입차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수만 해도 30여 개가 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차량의 전체 판매 대수는 26만 2,404대인데요. 다섯 종류의 차량으로 10만여 대를 판매한 제네시스와 200종류의 차량으로 26만 대를 판매한 수입차 브랜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순 계산으로 본다면 제네시스는 한 차량당 한 종류의 차량당 2만 대를 판매했지만 수입차는 한 종류의 차량당 1,300여 대를 판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판매량이라면 쉐보레 브랜드나 쌍용 브랜드의 차량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이번 달 4일이었죠. 제네시스가 유럽 진출을 공식으로 발표한 이후에 첫 번째 차량으로 G70 슈팅 브레이크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소리 없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공개된 것인데요. 의도된 마케팅의 일환처럼 퍼즐처럼 조금씩 그 디자인이 베일을 벗고 있는데 위장막 테이프만 부착되어 있다 보니 차량의 실루엣을 완전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측면부를 포함한 앞모습에 있어서는 G70과 거의 동일한 느낌입니다. 처음 공개된 티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슈팅 브레이크의 가장 큰 디자인 특징인 B필러를 지나서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디자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G70과 다른 외관형 디자인인데요. 국내에서는 외관형 디자인 정말 좀 어색한 느낌이죠. 국내에서 이 외관형을 아반떼 투어링 같은 차량에선 투어링으로 불렸고요. 슈팅 브레이크 또는 외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외관이 맞겠죠. 외관 차량의 특징은 2열 뒤에 넓은 트렁크 공간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차량이라서 높은 SUV가 부담이 된다며 외관 차량이 딱입니다. 하지만 국내 정서상 적재 공간이 보이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죠. 따라서 국내 차량뿐만 아니라 수입 차량에서도 외관 차량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프리미엄 독일 3사의 경우 벤츠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에서 외관 차량을 출시하고 있죠. 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벤츠 C클래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가 대표적인 차량으로 G70 슈팅 브레이크는 이들 차량과 경쟁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깐깐하면서 높은 실용성을 중요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G70 슈팅 브레이크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유럽에 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세부적인 디자인의 차이점을 체크해보면 두 줄의 헤드램프와 그릴 하단의 범퍼는 최근 출시된 G70 페이스리프트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와 측면부, 전륜 팬더까지만 보고 있다면 G70과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네요. 티저 차량 속에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인데요. 19인치 휠과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본 후면부 디자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에어스폴라의 경우 잘 보시면 좌우에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면 위로 떠오르려는 양력이 발생되죠. 차량 뒤쪽에서 형성하는 소용돌이를 보통 와류라고 하는데 양력과 와류를 줄이면서 차체를 위해서 아래로 누르는 다운포스 기능을 제공하는 디자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리어스폴러 디자인을 통해서 미세한 튜닝을 적용한 것인데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EV6에서도 보셨죠.
G70과 측면부 디자인을 동일한 각도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B필러까지는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C필러 앞에 작은 창부터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창 위에 트렁크까지 날카롭게 떨어지는 G70과 다르게 G70 슈팅 브레이크는 훨씬 두터운 C필러 디자인과 함께 중앙으로 보이는 크롬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역동성을 강조한 G70 디자인과 다른 부분이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는 루프를 뒤로 좀 더 연장하고요. 실용성을 높이게 되었는데 변경된 디자인 덕분에 2열의 머리 공간이 헤드룸 공간을 좀 더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도 높이와 폭이 모두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열의 거주성과 적재 공간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전장의 크기 이런 부분도 변화가 클까요? 또는 얼마나 커질까요? 세단인 G70과 SUV GV70과 비교해보면 그 예상 크기를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동급 세그먼트 차량에서 세단, 웨건, SUV 이렇게 구분의 차이가 있지만 전장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단인 G70의 전장은 4,685mm입니다. SUV인 GV70의 경우 4,715mm로 두 차량의 전장은 겨우 30mm, 즉 3cm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G70 차량과 G70 슈팅 브레이크가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차량을 비교해보면 눈으로 구분될 정도로 크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했지만 전장의 길이는 GV70 정도의 크기로 예상이 되고요. 측면부 비교 사진을 통해서도 확연한 사이즈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소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후면부 디자인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트렁크까지 높게 이어진 디자인이 슈팅 브레이크 디자인의 특징이라면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램프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로 높인 디자인은 느낌표 혹은 사람의 눈곱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인데 트렁크 안쪽까지 삽입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70 테일램프 디자인을 보면 트렁크 좌우에서 적용되지만 트렁크 덮개까지 침범하지 않은 디자인이죠. 하지만 G70 슈팅 브레이크의 경우 안쪽에 작은 점 형태로 추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트렁크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밋밋한 느낌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디자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후면부 디자인만 보더라도 이 차량이 G70 슈팅 브레이크라는 점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후방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트렁크 쪽은 아닌 것 같고 트렁크 하단 쪽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이지만 범퍼 쪽, 바로 이쪽에서 제공될 것 같네요. 한 가지 디자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부드러운 선을 자랑하는 후면부에 툭 튀어나온 와이퍼의 디자인의 경우 투싼이나 다른 차량처럼 히든 타입으로 제공되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슈팅 브레이크에서도 여전히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네요. 트렁크의 디자인을 보면 전반적으로 볼륨감과 그 디자인에 있어서 G70보다 GV70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전고가 높아서 SUV가 부담되는 분들이라면 외관이 슈팅 브레이크는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에는 원형 머플러 팁을 볼 수가 있는데 역동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이 부분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하죠. 안전에 도움을 주는 보조 브레이크 등 디자인은 가운데가 살짝 들어간 독특한 디자인에 GV70에서 이런 디자인이 처음 적용되었었죠.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디자인을 G70 시리즈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GV70은 중앙부 부분이 좀 더 넓은 디자인으로 좌우의 크기에 있어서도 테일램프 안쪽으로 침범한 테일램프 사이즈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반면 G70 슈팅 브레이크도 안쪽으로 침범한 디자인이지만 테일램프의 작은 포인트처럼 작은 사이즈의 보조 브레이크 등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작은 점 디자인이 좀 어색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찾아보니 오래전에 포착된 사진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차량에서는 크게 어색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G70보다 좀 더 높은 전고, 보조 브레이크 등의 디자인, 트렁크의 형상은 G70을 베이스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GV70과 가까운 모습으로 제가 보기에는 외관의 디자인이 이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초로 공개된 G70 슈팅 브레이크의 티저를 살펴봤는데 2015년도에 출범한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그때의 궁금증보다도
자동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니 윷놀이에 뭐가 될지 또는 도가 될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 한 해의 성적이 궁금해집니다. 유럽 시장에는 G80, GV80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이어서 G70과 G70 슈팅 브레이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일과 스위스, 영국의 제네시스 스튜디오가 유치하게 되는데 올해는 제네시스 브랜드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조금 지나면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GV60의 소식도 들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